퇴직하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서 정말 맞나 이러면서. 사실 처음에는 아예 완전 문과였어가지고 경제학과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해보다가 이제 뭔가 자꾸 아닌 것 같아서. 아 예, 저 진에어의 최종 합격한 과기전 시스템학과 18학번 손성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 꼼꼼한 면이 제 성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항공정비사로서 체크리스트에 있는 거를 꼼꼼하게 확인한다든지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필요한 건 잘 챙겼는지 지시된 거는 잘 이수를 그 수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 가족 단톡에 먼저 올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뭐 교수님이랑 그런 순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막 너무 축하한다고. 아무래도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게 항공업계가 요즘 조금 힘들다 보니까 솔직하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런 인사 받았습니다. 확신보다는 사실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을 좀 많이 했었던 게 2차 면접에서 굉장히 압박 면접이었어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혼나고 사실 공지가 원래는 6시로 공지가 돼 있었는데 시간이 4시로 당겨져서 그때 이제 기중교 필드트립 갔다 와서 집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확인을 했는데 몇 번 확인했어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서 정말 맞나 이러면서.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막연하게 그냥 과학자 과학이 좋아서 그냥 과학자 이런 거 꿈꿨었고요. 중간에는 뭐 대학 교수로도 바뀌기도 했었다가 이제는 항공정비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 전 직장이 있었어가지고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과기전에 입학하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 처음에는 아예 완전 문과였어가지고 경제학과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해보다가 이제 뭔가 자꾸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었는데 직장은 또 항공정비랑 전혀 상관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미래가 유망하고 업계가 힘들 수는 있어도 절대 망하진 않으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이제 제가 회사에 더더더 필요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항공정비사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직도 좀 많이 안 믿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학교에서 이론이랑 실습 이제 배울 때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는데 이제 실제 가서는 또 어떨지 걱정되기도 하고 좀 많은 복합적인 감정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많이 좀 자제를 했었고 무엇보다 일단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지시해주는 이렇게 딱딱딱 이런 코스로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은 무조건 충실히 이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는 무조건 나와가지고 스터디 별 일이 없는 이상 무조건 스터디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으로 자료 찾는다든지 뭐 그리고 특히 정비 면허 딸 때는 그 표준서 해설을 이제 좀 직접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거의 겨울방 내내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존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취준을 하다 보니까 자소서 쓸 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소서 준비하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뭐 컨설팅도 다니고 또 하고 하는데 기존 교육은 기존 교육대로 이수를 하면서 자소서를 써야 되니까 그냥 아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해놓은 게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한 항목 항목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소서 준비할 때 사실 자소서를 완성을 한 그 시점이 굉장히 극복이 된 것 같은데 내가 자소서를 이 정도면 진짜 잘 썼다 요거면 되겠다 라는 확신이 든 순간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름의 완성작이 나왔고 그때 이제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전적대에서 이제 같이 경제학과 나온 친구가 알고 보니까 제주항공에 있었는데 근데 합격하고는 아직 연락을 안 했고 그 전에 그 뭐 면장 준비할 때나 아니면 뭐 산업기사 준비할 때 그때 질문 있을 때는 많이 연락했었습니다. 일단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정비사는 실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다. 전문성을 띄지 않으면 단순 근무자랑 다를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공사에 가서도 계속 공부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좀 제가 주제를 나갔으면은 하시는 것 같아서 영어 공부도 좀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